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랜만이죠? 사고 영상도 오랜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해외 영상들을 퍼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냐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는 법조계에 있거나 교통사고 전문 처리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런 영상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라이더의 부주의나 라이더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여러분과 이런 영상을 함께 나누는 거지 유권 해석이 있는 그런 쪽은 이제 뭐 한문철 변호사님의 채널이나 그런 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로드 바이크입니다. 이면도로 갔죠? 달립니다. 사각지대가 있는데 네 여기서 속도를 많이 냈어요. 빗길에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은 서행과 전방 시야를 확실하게 살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F1 선수급 뭐 아니면 발렌티노 로시나 현역 모토GP 선수들 수준의 반사신경 아니고서는 반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전적으로 라이더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영상. 고속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살펴보니까 해석에 코멘트가 달린 걸 보면 오토바이 카우이 뒷바퀴 쪽에 말려가지고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왜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해당 채널의 뭐 차주분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카울이 뒷바퀴에 말려가지고 넘어졌다. 근데 잘 넘어졌어요. 정말. 예. 프레임 슬라이드나 안전장비를 다 차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안전장비를 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넘어진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주 이쁘게 넘어지고 있어요. 라이더가 오토바이에 딸려가는 건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깔렸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라이더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간 게 아니라서 우리가 안전장비에 보면은 프레임 슬라이더, 니 슬라이더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날아가면서 특정 부분에 갑자기 마찰력이 발생을 하면은 부분에서 회전이 됩니다. 급제동이 되니까 회전으로 바뀌어요. 날아가면서 누운 상태나 지금 해당 영상처럼 누워서 미끄러져 가는 거랑 다릅니다. 부상 정도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다 보면은 관절 부분 다 꺾여가지고 부상 정도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그 부분을 방지해 주고자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자켓, 슈트에 달린 프로텍터들은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날아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큽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이거는 흔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더가 뭐 잘못했다 하기는 어렵죠. 자동차가 그냥 못 보고 믿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정차로 문제로 인해서 바이크가 달리면 안 되죠. 그냥 악법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긴 한데 일단은 지정차로라는 걸 제껴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위차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골목길에서 큰 도로변으로 내가 큰 대로를 주행하고 있어요. 근데 골목에서 나온 차가 보지도 않고 훅 찔러 들어오는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유행의 사고입니다. 이거는 국내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요거는 전적으로 라이더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라이더 잘못입니다. 후방에서 고속주행을 하고 찔러 들어갔죠. 고속주행으로 다니시는 라이더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숄더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도로 흐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한 박자 또는 한 박자 정도 빨리 움직여요. 자동차가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는 순간 오토바이는 이미 진입해서 갑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라이더가 잘못했는 겁니다. 시내에서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가능한 거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야간 주행입니다. 요거는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로드킬을 한 적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로 고라니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특히 시골길 주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로드킬 사고입니다. 저는 고양이하고 너구리를 밟아왔고 친구는 고라니를 박았죠. 결국 그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대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놀래가지고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는다든가 급조작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얘들 부딪혀서 얘들도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해본들 내가 굉장히 크게 다치기 때문에 뭐 진짜 경차만한 멧돼지 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사이즈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가 몇 번 겪어보니까 그래요. 급조작을 했을 때 오토바이의 움직임이 불안해지는 거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다음 영상 시골길에서 참 보기 쉬운 경우입니다. 바깥에 투어를 나갔어요. 지금 해당 오토바이는 과속입니다. 170km인지 마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행길 또는 뭐 앞차가 앞에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월을 했는데 아이쿠나 바로 앞에 굉장히 깊은 코너가 있는 경우 대응하지 못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앞에 차량이 들어오네요. 코너를 대응하지 못하고 날아가거나 아니면 앞에 차량 이런 경우에 아슬아슬하게 섰습니다만 앞에 부분을 트랙이 아닌 이상 앞에 도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피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대나 아니면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과속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또 과속 플러스 요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도로는 여기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동차 들어오는 거 오토바이 잘못입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 투어 갈 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조작 미숙입니다. 아니면은 조작 미숙 또는 해당 도로를 수치를 못했는 경우 좀 초행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코너 들어가는 진입 시점이나 린앵글 코너 깊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 빗길입니다. 빗길에서는 브레이크 핸들 조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속에서라도 말이죠. 앞에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딴짓했나? 앞에가 철푸덕 빠졌죠. 앞에가 철푸덕 하면서 넘어집니다. 빗길에서는 뭐 빗길이나 빗길은 평상시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애초에 모든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라이더들 숙달된 베테랑 라이더들을 제외한 모든 라이더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타이어 한계 그립 온도에 따른 그립의 변화 전혀 모르고 탑니다. 그래서 자빠져요. 근데 정작 본인은 왜 자빠졌는지도 몰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직발이만 나오면 미친듯이 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 모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타이어 컨디션에 따라서도 기온에 따라서도 환경에 따라서 그립이 제각각 달라집니다. 요거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 오토바이의 한계가 어디쯤인지 적어도 내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빠삭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다음 영상 네, 스쿨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택가 또는 네, 횡단보도에 부모의 손을 떠난 아이가 횡단보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서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해당 영상에서는 과거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우회전하던 횡단보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이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것도 차선 도로 합류죠. 합류할 때
서로 양보를 해줄 수 있는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빵이 두 가지로 보는 시점에 각각 게임이 붙어 있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얼굴 붉히기보다는 좋게 빠이빠이 하는 게 맞습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 영상. 이것 또한 합류 영상입니다. 합류. 이거는 보자. 이거는 오토바이가 방어 운전을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처를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 운전자는 뒷땡이 좀 한 차를 맞아야 될 거 같고 차선을 뭐 거의 질러서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다? 똥은 내가 피해야 된다. 안전 운전하십시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